문자로 본인 인증까지 진행한 고객에게 대출금을 내줬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캐피탈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라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020년 시작됩니다.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로부터 자신은 통장이 없으니 대출금을 받을 통장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허락한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이 집행되는 줄로 알고 현대캐피탈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겼고 문자로 본인 인증도 받았습니다. 중간에 A씨는 현대캐피탈 콜센터로부터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게 맞냐는 질문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출금 3천만 원은 A씨 계좌에 입금됐고 B씨에게 해당 금액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이 A씨 명의로 돼 있었고 B씨는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다 잠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A씨는 내 빚이 아니니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짚고 갔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금융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더 철저해야 한다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점에서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대출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그친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적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고 인증 당사자도 A씨였던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명의도용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면 A씨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캐피탈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